현충일인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? 후공 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8시 뉴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도 남북관계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탈북단체가 오늘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으로 보냈습니다. 남북 간 강대강 대치 불가피해 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.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비열한 도발이다.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할 오늘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내걸렸습니다. 어떻게 된 건지 취재했습니다.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.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꼭 이겨서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하겠다는 각오입니다. 저녁 8시 반부터 저희 SBS에서 생중계합니다. 축구 중계 관계로 오늘 8시 뉴스는 평소보다 조금 빠른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.